이번에 안타깝게도 제주 지역 보육시설에 정말 터무니없는 급식이 제공된 사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일부입니다. 일부의 어린이집 그 보육시설에서 이 부실급식 문제가 이제 터진 건데, 아마 화면 보신 분들이 처음에 그냥 얘기만 했을 땐 몰랐다가 이 사진을 보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 제주 지역 어린이 보육교사로 이제 구성된 제주 평등보육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부실 불량급식 사례와 그 사진을 일부러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육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급식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부실 불량급식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그 공식적으로 불량급식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해도 도내 어린이집 3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럼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근데 제보를 받고 바로 기자회견을 한건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동안 그 보육시설의 시정을 좀 요구를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민간 어린이집 세 곳도 노조에서 시정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저희가 잠깐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실 불량 급식 사태의 공개를 이끈 분입니다. 제주평등교육노동조합의 서현우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 지금 기자회견과 이 뉴스가 지금 전국 뉴스로 나가면서 크게 회자가 됐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저희가 기자회견한 이후 다음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연합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제주 지역에는 부실불량 급식 어린이집이 없다라고 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보육교사들의 증언과 사진 등을 보면 현재 제주 지역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불량 급식 문제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문제 사례의 어린이집 경우에도 해당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는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결국 부실급식을 인정했다고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 연합회에 급식 관련 문제를 미리 알렸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오히려 원장들은 제주 평등보육노조의 출범과 활동을 알고 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를 찾아내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장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도 자기들은 법을 위반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이번에도 부실불량급식에 대해 반성과 사과보다는 보육교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보여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사태를 이제 겪으시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기자회견 이후 학부모님들의 경우 맘카페를 중심으로 응원의 목소리가 있고요. 부실급식을 제보하시겠다는 글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할머니의 경우에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거셔서는 자신의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안전한지 문의를 하시면서 사례를 제보한 보육교사들에게 혹시 피해는 없는지 걱정도 해주시고 잘했다, 고맙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주 평등 보육노조, 이 단체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저희가 2017년에 노동조합을 처음 결성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주 지역 어린이집 현장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평등보육노조의 활동으로 9시간 근무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하루 10시간, 13시간씩 일하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각종 근로기준법상 노동 기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또 원장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 등도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보기에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한 게 뭐냐면, 정작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아이들은 막 웃으면서 잘 챙겨주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 와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풀때 너무 속상하다고. 그 얘기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육 환경, 이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우리 어쨌든 노조가 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협력하시고 네. 좋은 방법들 찾아내다 보면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끝으로 뭐 사실 네. 이제 노조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시지만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말씀대로 노조라고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출범 이래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 왔거든요. 네. 또 이번 일도 정말 용기 내어 주신 선생님들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까지 어머니들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먹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노조 조합원이 있는 어린이집은 믿으셔도 됩니다, 어머님들.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선생님들을 더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절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의 서연우 위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치두치님은 어떤 얘기를 주셨냐면 보육교사가 존중받아야 아이들도 존중받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